용전 내걸입니다. 여기 대전 종합터미널이 왼쪽에 있어요. 약 300m 앞 버스 전용 대전 복합 버스터미널이 왼쪽에 있고 오른쪽에 한국병원이 있고 시외버스터미널 종합버스터미널 그러니까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습니다. 왼쪽에 예전에 그 요 정면에 있는 게 대전탑 사거리라고 했는데 지금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. 동부 내거리로. 대전탑은 가운데 있다가 이 왼쪽에 인도 쪽에 왼쪽에 보면 중리동 쪽으로 요 그 인도 쪽에 옮겨놨더라고요. 나중에 제가 사진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이쪽에 보면 대전탑이 있어요. 하얀색으로 한 5m 정도 되겠네요. 높이는. 아이고 야, 이럴 때가 이게 딜레마전이죠. 진입을 했을 때 황색불로 바뀌면 참 서야 하는지 가야 하는지. 저는 진입하면 무조건 달립니다. 뭐 과속보다도 최대한 빠르게 그 이 존을 그렇게 가운데 그 신호 구간을 지나가려고 밟죠. 스타벅스가 있는데 제가 스타벅스 쿠폰이 있긴 한데 이게 오늘 못 들어가겠네요. 차들이 많아서 아쉽습니다. 그냥 대전 톨게이트로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일반 차량 도시에 있네요. 하이패스 차량으로 고속도로로 진입하세요. 올라갈게요. 이어서 31m 앞 톨게이트입니다. 대전 톨게이트는 항상 막히죠. 우측에 보면 하이패스 항상은 아니고 출퇴근 시간에는 뭐 전 톨게이트 구간이 다 막히잖아요.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많이 막힙니다. 잠시 후 직진 방향입니다. 저는 동서울 톨게이트를 향해서 달릴 예정이고요. 계속 직진입니다. 대전 톨게이트를 지나왔습니다.